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내 목소리 잘 들려?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도 잘 들리고? 반가워, 다들. 안녕.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하면서 다들 잘 지내고 있나?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게 보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지. 안녕. Hi guys. 나 오늘 오랜만에 서울에서 촬영하고 좀 오랜만에 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도 하고 예쁜 것도 했다. 잘했죠. 다들 요즘 뭐하고 지내요? 응? 얘기해줘. 나는 일단 요즘 근황부터 얘기하자면 땡큐 근황. 일단 요즘 근황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그저께인가? 9일날에 머리 예뻐요?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예쁘지? 엊그저께 이별 후의 일주일이라는 영화를 개봉하게 됐어요. 사실 영화라기보다는 영화랑 드라마. 원래는 드라마로 먼저 찾아뵈려고 그랬었는데 영화를 통해서 먼저 가람이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놀라웠고 되게 재밌었고 아직 좀 떨떠름해요. 그래서 잘 안 믿겨서 그래서 아직은 영화관에 가서 보지 못했어요. 영화관에서 본 사람 있어요? 영화관에서 본 사람 없어? 사실 좀 큰 브라운관에서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는 게 되게 저한테는 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됐어. 네, 이번 뭐 주말쯤 가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봐달라고 하기에 사실 좀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마스크 두 개씩 하고 마스크 꼭 하고 영화관 가서
힐링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유해주고. 이거 봐라. 반짝이 붙였어요. 머리에도 붙였어. 예쁘지? 예쁘지? 반짝이 떨어졌네. 아, 일단 그래서 그 또 저기 뭐야, 원래는 연극 악미 할아버지와 나로 사실은 바로 봤었어야 했는데 보지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 건강이니까 모두들 건강하게 잘 있다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반짝이 너무 많이 붙네. 아마 18일? 19일쯤부터 다시 공연을 재개한다고 하니까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와서 많이 봐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고 또 콘스탄스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연극 출퇴근길은 아쉽게도 이번에는 못 보지만 그래도 해피 런치. 다들 런치 먹었어요? 나는 점심 너무너무 배부르게 지금 잘 먹었어요. 사실 지금 뭐 촬영 중인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스토리 전개상 너무 유복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많은 걸 많이 먹는 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뽀동뽀동 부하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식단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잘 원래는 오늘부터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다 실패했어. 너무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어가지고. 유리한 식탁 20만 명 돌파해서 너무 행복해요. 예! 예! 만두 예! 유리한 식탁에 지금 당분간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원래는 봐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를 켜게 됐어요. 다음에는 100만 갑시다. 100만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아나. 행복하세요. 저 행복할게요. 지금도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다들 집에 있어요? 밖은 위험해요. 맞아요. 밖은 정말 위험해요. 요즘 좀 머리를 기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앞머리가 너무 이렇게 길이가 좀 애매하게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머리 긴 건 좀 이번 주말이나 그쯤에 다듬을 생각이고요. 유리한 식탁을 일단 지금 진행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가지고 유리한 채널은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좋을지 의견 받겠습니다. 댓글로 써주세요. 뭐 찍어서 보여주면 좋을지. 세이 하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팬스 하이. 유튜브에서 뭐 하면 좋을지 얘기해주면 좋겠고 이번에 아는 형님 브이로그도 예쁘게 봐주고 반응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행복했어요. 되게 막 바쁜 와중에 찍은 어떤 브이로그였는데 그거를 예쁘게 또 잘 재밌게 편집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댓글 좀 많이 남겨줘요. 화이팅!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저는 거의 산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추위에 떨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언제 개봉할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유리한 식탁으로 보통 매주 수금 받는데 이제 못 봐가지고 진짜 아쉽고 나도 좀 그래요. 원래 좀 라이브를 킨 이유는 대화를 나누고 좀 궁금한 것도 얘기하고 뭔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다들 say hi to 이래가지고 인사하다가 끝나게 생겼어.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존 신고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인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별 후에 일주일 영화관 CGV에서만 단독 공개하니까 거기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리고 저는 추운 겨울이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연말 파티 하려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지 말고 모임 같은 거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조만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안녕! 나는 유튜브 라이브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 기다리세요. 유튜브 라이브. 뿅!